도윤아 인사드려. 보호 종료한다 이전.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.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하게 된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어쨌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버지 역을 하게 되는데 이 아버지는 좀 독특했어요.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죽음을 앞두고 우리 진짜 우리 아이를 우리 아들을 위한 아이가 필요한 어떤 그런 과정을 준비하면서 사실 슬프지만 슬프지 않게 좀 더 담대하게 담당하게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이제 뭐 많은 대작 영화들이 이제 뭐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 아이를 위한 아이도 그런 대작 속에서 작게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길 바랍니다. 저는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가 이제 기억에